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한국은행 발권국 10원 동전 폐지한다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동전 재료 구리 가격 고공행진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왜 뜬금없이 동전 수집을 하면서 구리 가격에 고공행진이냐고요? 그것은 대한민국의 동전의 주재료가 구리이기 때문이고요. 구리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동전이 없어지기도 하고 동전의 수집 단가가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동전의 재료 구리 가격의 고공행진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계속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동전 구리 함량에 대하여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22년 4월 5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구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풍산과 LG전선, 대한전선 등이 반사 이익을 볼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풍산은 제품 가공을 위해 쌓아둔 재고의 평가 이익이 높아지고 LG전선과 대한전선은 원자재 가격 인상을 판매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5일 런던 금속거래소 LME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 세계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24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만원을 기록했고 톤당 가격이 8,98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00만원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4% 올랐는데요. 연초 966달러와 비교해도 6%가량 높습니다. 구리 재고량도 9만 3,975톤으로 작년 여름 2,500만 톤을 찍은 뒤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글로벌 경제 회복과 관련이 깊은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구리 강산의 조업에 차질을 빚은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구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구리는 건설, 자동차, 전선 등 각종 산업군의 핵심 소재 중 하나인데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구리의 양만 80kg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전력난과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유럽 빛을 업체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구리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구리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구리 생산국들은 자국 수요를 이유로 빗장을 걸어잠그고 있습니다. 전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인 칠레는 최근 주요 강물에 대한 가세법안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량의 2%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오는 2023년부터 구리 수출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구리의 가격이 역사적 고점인 1만 46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리 가격의 상승은 구리나 구리 합금 제품 그리고 동전의 재료인 소전을 생산하는 풍산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품 가격과 원재료의 가격 차이인 룰 마진에 따라 풍산의 실적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풍산의 주요 생산품은 전선과 내선에 사용되는 정연구리인 전기동인데 구리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 매입가 대비 제품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 풍산의 이익증대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풍산은 이미 지난해에도 원자재 가격 상승 덕분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4% 늘어난 2,338억 원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사상 최대 이익이라고 하며 같은 기간 매출도 32% 오른 2조 5,56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LG전선, 대한전선 등 전선 생산 기업들은 매출 증대가 예상되며 전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가와 구리 가격을 연동하는 이른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수주 시점과 전선 공급 시점의 구리 가격의 괴리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LG전선과 대한전선은 지난해 별도 기준 각각 4조 1,357억 원, 1조 8,612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6%, 29% 늘어난 수준으로 두 회사 모두 구리 가격 상승 덕분에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내외적인 현상으로 물가 상승과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앞으로 구리 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동전의 재료인 구리값도 계속 상승 중이며, 동전 수집을 위한 동전의 가격과 동전 폐지 등의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동전의 유동성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에서는 구리값 상승 등으로 10원짜리 동전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10원 동전 수집과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귀동전 거래에 대한 영상이 계속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하세요. 희귀동전을 대량이든 소량이든 수집하신 구독자 여러분, 이제 소장하고 있는 희귀동전을 유통할 수 있는 희귀동전 유통시장을 우리 동네 동전마켓 동전수집가 모임에서 매월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제한적으로 수집, 유통하여 희귀동전 거래를 투명하게 활성화하여 희귀동전 유동성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래된 희귀동전을 모아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참여 하사를 달아주시고 이메일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우리 동네 동전마켓 수집가들의 오래된 동전 수집 예상 가격표를 보내드리고, 휴일 날짜를 정하여 부산 해운대의 요트 경기장 요트 선상에서 교환하는 행사를 갖고자 합니다. 해운대 요트 경기장과 가까운 부산, 울산, 경남에 사시는 희귀동전을 수집하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 행사의 성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동네 동전마켓의 소소한 동전 거래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동전의 가격은 희귀동전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온라인에 있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대한민국 동전 재료 구리 가격 도공행진이란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우리 동네 동전마켓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전 수집과 집회 수집 관리와 판매 방법에 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동전 거래와 판매 방법 등에 관한 영상을 바로 시청하실 수 있고, 유튜브 상단의 채널 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 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집회 수집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